Thank you.
이번 연주는 매년 하는 젤로스 정기적인 주기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잡혀진 정기 연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단원들이 열심히 준비해갖고 정말 오늘 이렇게 청중들에게 많은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는 날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젤로스 단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과 박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젤로소 활동을 하는 데는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장점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남녀노소, 또 사회적 지위, 또 경제적 능력 이런 거 다 관여하지 않고 여럿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관악기의 특성상 폐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세 번째는 그 음악단체이긴 하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노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상당히 주변에 많은 그 귀감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문화적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젤로소 활동을 하는 목적이 이렇게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입니다. 저도 이제 젤로소에 온 지가 벌써 19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젤로소라는 단체는 어떠한 그 취미 생활 중에서도 여러 사람과 같이 아주 잘 어울릴 수 있는 또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려서 합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젤로소의 남으로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참 만족하고 있고요. 또 조금 조금씩 아마추어로서 실력도 늘어나가는 그런 또 재미도 가질 수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제가 이 젤로스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